사슬 전쟁 이후 에스터 시에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끌고 아크라시아의 동쪽으로 향합니다. 긴 여정 끝에 벚꽃이 만개한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을 발견했는데 이곳에는 사슬 전쟁으로 다친 몸을 회복 중인 가디언 루가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루와 만난 적이 있던 시에는 루를 찾아가 자신과 사람들이 이곳에 정착해도 되는지를 물었지만 루는 사슬 전쟁 당시 페트라니아의 악마들에 의해 오염되고 상처 입은 자신의 몸이 사람들을 해칠 것을 걱정해 떠나라고 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시엔이 찾아가자 한 가지 조건을 걸고 허락했는데 그것은 에스터 시엔에게 인정받는 자가 아니면 인간을 자신의 성역에 들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시엔은 조건을 받아들였고 이후 풍요의 땅에 정착한 사람들은 이곳을 애니츠라 명명하고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스터 시엔이 자신의 몸 속에 있던 힘을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루는 자신이 나서 사태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루가 힘을 사용하자 루에게 남아있던 상처에서 어둠이 분출되어 애니츠 곳곳으로 스며들었고 애니츠 대륙의 사람들은 스며든 어둠의 영향으로 서로 다투고 전쟁을 하게 되어 페트라니아로 돌아가지 못한 악마들이 그 피냄새를 맡고 몰려들게 됩니다. 에스터 시에는 애니츠의 무투가들과 함께 대륙을 뒤덮은 악마들을 처리해 나가기 시작. 수개월간의 격전 끝에 악마들이 사라지고 애니치엔 다시금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스스로의 불안정함을 경계한 시에는 자신과 함께 싸웠던 무투가들에게 애니치를 맡긴 뒤 루가 있는 겨울 계곡으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시엔의 뜻을 받든 적군 연이삭이라는 무투가들은 대사부 시험을 통해 모두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줄 지혜로운 자를 구해 정치를 맡겼고 이후 400년 동안 애니치는 천혜의 자연환경,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문화와 무역을 발전시켜 현재의 모습으로 발전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시간이 흐른 뒤 악마와 인간이 반으로 섞인 종족이 생겨났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가진 것 외에는 어떠한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지만 아크라시아의 종족들은 이러한 자들에게 강한 적대심을 드러냈고 가장 큰 반감을 보인 것은 역시 대주교의 국가 세이크리아였습니다. 세이크리아는 악마의 씨앗을 아크라시아에서 축출해야 한다며 신의 뜻이라는 명목 아래 대규모 학살을 감행했고 타국들도 이것을 방관. 이들은 악마의 힘을 가지고도 저항하지 않았는데 겨우 살아남아 도망친 이들은 대륙을 떠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고대어로 버려진 것이라는 뜻의 대런이라 칭하고 살아남기 위해 저주받은 땅 페이튼으로 향해 그곳에서 최소한의 자원으로 생명을 연명해 갑니다. 삶과 죽음 앞에서 생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대런들은 수련을 통해 악마의 힘을 제어하려 노력했고 결국 평소에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게 되면 악마화가 진행되었지만 페이튼의 대런들은 그 힘마저도 언젠가 악마들과의 전쟁이 다시 시작되면 필요해질 날이 올 것으로 믿었고 대런들 중 일부는 자신들을 악마로 몰아간 세이크리아를 저주하며 악마의 힘 또한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런들은 결국 악마의 힘을 극대화하거나 억제하려는 두 세력으로 분화되었고 이후 두 세력은 각자의 이유로 카제로스의 부활을 기다렸습니다. 이 모든 일의 원흉인 카제로스를 자신들의 손으로 처단하길 원한 것이죠. 그것이 신의 뜻임을 믿으면서 말입니다. 몽환 군단장 아브렐 슈드는 실린들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실린들의 나라인 로헨데 제나일 지역의 실린들에게 접근했고 실린들의 마법에 대한 열망을 이용해 실린들을 조종. 환혹된 실린들은 거대한 마법을 도시 내에서 폭발시켜버렸고 아제나가 다급히 도착했을 때 이미 제나일은 폐허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아제나는 제나일의 실린들을 다른 땅으로 추방하기로 결정하는데 이것은 마법의 두려움을 알게 된 다른 실린들이 제나일의 실린들을 배척할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이난나가 제나일 실린들의 이주를 도왔고 아제나는 그들이 새롭게 정착할 땅의 이름을 베른이라 지어주었으며 베른의 실린들은 제나일을 이끌었던 에아달린을 여왕으로 옹립. 에아달린은 소통과 화합을 위해 땅에 살고 있던 다른 종족들, 오크, 트롤, 고블린들을 찾아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이 세 종족의 화합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에아달린은 조화와 창조, 발전을 중시하는 제나일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실천해 나가는데요. 그것이 진보된 성향의 실린들과 함께 베른을 건국했던 이념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주교 다리우스는 아크의 눈이 멀어
포튼콜 전쟁을 일으킨 테르메르 가문을 세이크리아에서 파문했고 그들의 칼과 방패 역할을 한 성기사단도 해체했습니다. 상아탑에서 의학, 과학, 마법을 연구하던 학자들의 연구 또한 그들이 믿는 신 루페온의 의지에 반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상아탑의 학자들을 이단으로 규정, 결국 세이크리아에서 추방합니다. 추방당한 학자들은 자신들의 연구를 완성시킬 땅을 찾아 세계를 떠돌던 중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붉은 사막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안에 막대한 양의 자원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그들은 대륙의 이름을 아르데타인이라 명명하고 그 위에 수도 토트리치를 세워 국가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들은 척박한 땅을 개간하기 위해 만들었던 기계를 점차 인간의 신체를 대신하는 용도로 고려했는데 뼈대를 대체하는 것에서 시작한 신체 실험은 결국 종의 성질을 바꾸는 경지에까지 도달하게 되었고 마침내 신이 주신 붉은 피가 아닌 푸른 피가 흐르는 종족으로 진화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진화된 자신들을 새로운 종족으로 분류하여 K9이라 명명하고 대도시 슈테른을 세워 수도를 옮기고 더 큰 발전과 진화의 방향을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카제로스를 봉인한 후 아크의 빛이 분산되면서 지상에는 가루들이 흩뿌려졌는데 이것은 아크라시움이라 불리는 신비한 광물이 되었습니다. 아크라시움이 가장 많이 생산되는 지역은 이온이었으며 이온은 로헨델과 베른과의 균형 잡힌 무역을 통해 불을 축적했고 베른은 이온으로부터 대량으로 아크라시움을 구매해 이를 무기나 방어구로 가공하여 주변 국가와의 무역수단으로 활용, 단기간에 나라의 위상을 끌어올리게 됩니다. 유한한 자원인 아크라시움은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방어구와 무기 제작으로 사용되는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이죠. 더불어 붉은 달이 소멸되면서 생성된 혼돈의 조각도 지상에 흩어졌는데 이것은 작지만 태초의 혼돈 에너지가 있어 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파편의 소유자를 미치게 하거나 파멸하게 만든다고 전해졌습니다. 대악마 카제로스를 봉인한 뒤 에스터 루테라는 마지막 전투가 벌어졌던 격전의 평야에서 종전을 선언합니다. 이후 루테라는 자신의 나라로 돌아와 아르테미스 연방 국가들과 우호 조약을 체결하고 신생국 베른, 아르데타인, 그리고 교류가 적었던 욘, 로헨델과도 평화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사슬전쟁 당시 에스터로서 여러 종족들을 통합했던 왕, 루테란의 이러한 행보는 아크라시아 전역에 영향을 미쳤고 루테란 왕의 서거 이후 기사의 나라 루테란은 400년 동안 영광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흐른 뒤 국가 루테란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부유한 귀족들이 왕의 권위를 위협하게 된 것입니다. 라이오넬 왕에 이르러 격화된 이 갈등의 중심에는 동부의 공작 슈헤리트가 있었고 유약한 동생이 왕의 자리에 오른 것에 불만이었던 슈헤리트는 동생을 독살하고 동생의 아들인 실리안을 대신해 섭정의 자리에 오릅니다. 이후 성인이 된 실리안이 왕의 자격을 증명하지 못하는 것을 빌미로 유폐시킨 뒤 암살을 시도, 도망친 실리안은 자신을 따르는 귀족들과 함께 대항군을 결성, 섭정 슈에리트에 대항하게 됩니다. 새로운 대주교, 다리우스 아래 세이크리아는 종교의 성지이자 대륙의 중심으로서의 권위를 회복해 나갔고 플레체에서는 아름다운 음악과 예술이 발전해 나갔으며 파푸니카에서는 탐스러운 과실과 축제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렇게 번성하기 시작한 아크라시아의 종족들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의 시대를 영위했으며 500년간 이어진 평화로 인해 아크라시아의 종족들은 악마들과의 전쟁을 잊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사슬전쟁뿐만 아니라 아크를 동화책에서나 나오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게 되었으며 그렇게 태초의 힘인 아크의 존재는 아크라시아의 종족들에게서 점차 잊혀져 갔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평화로 인해 다가오는 재앙을 눈치채지 못한 아크라시아의 종족들. 오랜 세월을 거치며 봉인된 카제로스의 육체는 페트라니아의 영혼과 공명하기 시작했고 아크라시아에는 크고 작은 카오스 게이트가 생겼으며 카제로스의 육체가 봉인되어 있는 쿠르잔의 화산이 다시 분화하기 시작. 그 육체를 묶고 있던 루페온의 사슬도 조금씩 느슨해지고 있었습니다. 요정의 숲에 사는 아이들도, 기계 국가를 건설한 공학자들도, 풍류의 정원으로 떠난 신선들도, 영광의 시대를 열었던 기사들마저도, 그렇게 아크는 종족들의 기억에서 사라져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의 시대, 당신의 모험으로 만들어가는 이야기, 로스트 아크.
그 모험의 이야기가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